이제 다 왔습니다. 그, 저, 포항에서 한 6시 좀 지나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 배내곡에,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배내곡입니다. 예. 1시간 한 30분 남짓 걸렸네요. 예. 예, 지금 7시 반, 예. 배내곡에 약 700가지, 예, 요 앞에 보이는, 예. 곳이 바로 배내봉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배내봉 주차장, 예, 무료 주차장이고, 예, 여기 밑에 가면 이제, 버스하고, 소형, 예, 승용차들 예, 주차장이 또 있고요. 저는 여기 밑에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대놓습니다. 참, 냉나물 버스. 저리 이제 이쭉 가면 이제 예, 배내곡에 올라와서 배내골 가는 길이고 저는 요 앞에는 예, 배내봉으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정각, 8시 정각 예,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늘 성남사 가늘제 영남 알프스 태극 배내곡에 686m 예, 680 예, 들머리 초입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이제 예, 배내곡에 주차장 그 울산 학생교육원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예, 좌측 이쪽이 이제 배내골 출발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예. 나무 계단이 시작됐는데 예. 배내봉까지는 1.4km, 오두산까지는 2.5km, 예. 가늘산까지는 4km. 예. 저는 오늘 가늘산, 심울산, 영축산 예. 찍고 다시 예. 원점 회귀 약한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금방 이래 오르니까, 이제, 오두산. 예, 여기서 좌로 가면, 예, 이제, 오두산으로 가는 길이고, 예,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대로 지나면, 예, 배내봉입니다. 아이고, 영남 알프스, 예, 뭐, 한 20, 뭐, 한 30분 걸렸나. 예, 966회, 예, 영남 알프스 첫, 배내봉. 아, 참. 예, 저 건너 울산의 명산이죠. 예, 문수산도 보이고, 울산. 예, 저기, 아, 천성산부터. 마루산 저 밑에. 천왕봉 제약산도 보이고요. 저 앞에 이제 가늘제. 예. 오늘은 오늘 맞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 공릉선 가늘제 공릉선 앞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통 공릉선 있지 위험하다지요. 그리고 이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늘산 예, 교하목
산악산. 저 위에 가늘산, 예, 제 앞에 있는 저게 이제 가늘산. 거기서 앞으로 이렇게 쭉 길라는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 요 앞에 이제 가늘질을 해 가지고 지금 이리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하여다 11시 반 지금 그 시골 가기 전까지 벌써 8시 출발했는데 4시간 오늘 그 영초까지 가기는 막 틀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장쾌하죠. 저기 살바이, 가지산, 예, 운문산 그다음 저 뒤에 바위 이렇게 뭐라고 하노, 떡 갈라져 있는 거, 억산,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오름골에서 올라오는 케이블카, 예, 그러고 오른쪽에 빨간짐이 샘물 농장, 그러고 우측에 천왕봉입니까? 자, 이 앞에 신불사입니다. 예, 우리 오늘 손님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예, 합니다. 신물 사서 내려와가지고 한복 붙여서 쭉 어느 쪽으로 가면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한가운데 이제 그게 영축산. 영축에서 좀 더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면 한박등, 최애등, 죽바오등, 여기서 오롱산으로 해가지고 표충사로 이렇게 빠집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다 왔습니다. 아, 사장님들이 많이 있네요. 영축산 가는 길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4시간 걸렸습니다. 신불제, 요 밑에 신불제까지 이래가 이거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 완전히 이거 불쾌가 이거, 예, 밤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꾸 이렇게 속도가 안 납니다. 이 억새가 뭔지, 이 억새에 자꾸 이렇게 잡혀가지고 가다서도 역사하고 놀다 보이, 뭐, 이거 전혀 이거. 아이고, 참. 뭐, 하여튼, 남자 192연이라. 아니, 홍립폭포가 거기서 올라오는 거. 아리랑 리치, 신불 아리랑 리치. 예, 한번 땡겨볼까요? 사님들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금 여기 이제 신불산 정상. 아이고, 여기 이제 신불제. 아따, 지금 한 시 좀 못 됐는데 저기 앞에 영축 잡고 다시 원점 회귀 백. 원래 한 4시, 5시 이제 예정을 했는데, 아이고, 5, 6시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억새에 자꾸 이렇게, 발이 자꾸 잡혀가지고, 영초, 정상, 정상, 오르기 전, 저 정상석이 돌비. 아이고, 완전히 여기 영축산 1081m. 예, 베네곡에 베네봉에서 여기까지 평균 한 4시간 14km인데 오늘 오다가 억새하고 뭐 이리저리 놀다 보니까 한 5시간 걸렸습니다. 예, 이 영축에서 예, 다시 이렇게 진행하면 알다시피 이제 한박등, 예, 최이등, 죽바우, 예, 쭉 가서 오롱산 통도, 아니다, 오롱산에서 표중사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배우나무를 해가지고 통도사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산 제일 예, 단코스 빨리 오는 곳은 요 아래 통도사 못 가서 지산마을, 지산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한 2시간 이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많은 사님들이 지금 예, 정상식을 찍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원점 회귀. 예, 신불산. 예, 여기는 헝거 옛날 신불산 정상석입니다. 자, 위에 보면 새로 했는 신불산 정상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정명. 예, 요 밑에 가늘제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서 저기 가늘산에서 오른쪽으로 예, 산능선 쭉쭉쭉쭉쭉쭉 치고 저기 끝에까지 베네봉.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 산행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또 뭐 사고가 났는지 저렇게 헬기가 예, 무사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신불 리찌인데, 아마 일명 우리가 칼바이, 예, 누가 아마 사님 중에서 좀 분리서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저 바이 산행, 리찌 산행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본인도, 예, 안타깝지만은, 예, 19 소방, 이 시대 영웅, 1.6km. 막 스름스름 가더라도, 하시안 이내, 예, 지금, 4시에 한 20, 30분 됐는데, 저 앞에, 우측에 이렇게 능선, 꾸불꾸불 해서, 베네봉에 가서, 베네고개로, 막 한 20분, 30분 내림, 한 5시 반 대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한 9시간 한 반 정도에 타는 것 같습니다. 하, 참, 예, 앞에 가천 저수지. 언양, 저 멀리, 울산. 아이고, 내가 5시 7분에 지금 베네봉 아직 1.1km 남았습니다. 왔다 지금 오늘 이거
아이고. 해는 뭐 아직까지. 반짝반짝. 아이고. 뭐한 0.5km 500m. 아이고. 이놈은 5시간 반쯤 됐네요. 아이고, 우리 배내봉. 아이고, 이제는 뭐 굴러가도 이제 배내고개 갑니다. 아이고, 해도 이렇게 니은니은. 아이고, 오늘 안 그래도 불도 가져왔는데 뭐 불은 뭐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참, 영남 알파스 영알. 아침 8시 배내고개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하여튼 영축 잡고, 영축에서 1시 15분에 다시 백 출발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예, 5시 한 30분, 예, 도착했습니다. 배내봉에서 배내고기가 1.4km. 한 6시 조금 넘으면, 예, 오늘 산에 끝마칠 것 같네요. 아이고, 참, 참 아름답습니다. 예, 저기 달도 걸려있고요. 자, 저 건너편에는 가지산. 예, 다음에 한번 가죠. 한 700m 남았습니다. 내려갑니다. 계단을 타고. 아이고, 이제 오늘 끝이 보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예,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자, 먼지 좀 털고 빨리 집으로 가죠. 네, 지금 배내봉에서 배내고개에서